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성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성은 동지께서 8월 14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경서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종식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최고 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고 있는 전략적 군종대연합부대 지휘부에는 수령결사 옹의정신, 조국수호정신이 용암마냥 끌어번지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관인 전략군 대장 김락겸 동지를 비롯한 대연합부대의 지휘 성원들이 영접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도착하시자 대연합부대의 장병들은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운명에 대한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안고 온몸을 불태우시며 우리 국가를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의 지위에 우뚝 올려 세우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면서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을 터치 올렸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장병들에게 따뜻이 손을 저어 담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대연합부대 장병들은 가장 준엄한 청색 속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을 조선노동당의 친솔 군정으로 핵무장력의 중추 역량으로 굳게 믿으시며 반미 대결전의 제1선에 내세워주시고 오늘은 몸소 대연합부대를 찾으시어 무적의 힘과 용기, 백두의 담력과 배짱을 안겨주시는 공화국 핵무력의 총사령관 동지를 우러러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를 멍청껏 불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실에 전시된 사적물들과 사적 자료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귀중한 사적 자료들과 사적물들을 주의 깊게 보아주시면서 아직은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르는 미중유의 힘을 지니고 주체 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상징하는 강유력한 타격 군종으로 위용 떨치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걸어온 역사의 갈피마다에 어려있는 백두 영장들의 거룩한 영도 업적을 감회 깊이 회고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이어 사령부 지휘소에서 전략군이 준비하고 있는 괌도 포위 사격 방안에 대한 김락겸 대장의 결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괌도 포위 사격 방안을 오랜 시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지휘 성원들과 진지하게 협의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에서 괌도 포위 사격 방안을 당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매우 치밀하고 용의주도하게 작성한 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위력 시위 사격 준비 상태를 검열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괌도 포위 사격 준비를 끝마치고 당 중앙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전략군 사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화성 포병들이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오늘 대연합부대에 와서 화성 포병들의 전투준비 태세와 사기 충천한 모습을 직접 보니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미제 군사적 대결 망동은 제 손으로 제목에 올가미를 거는 셈이 되고 말았다고 하시면서 비참한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미국 놈들의 행태를 좀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대책 없는 객기를 부리며 조선반도 정세를 최악의 폭발 개선으로 몰아가고 있는 미국에 한마디 충고하건대 과연 지금의 상황이 어느 쪽에 더 불리한지 명석한 분해로 득실 관계를 잘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조선반도 지역에서 정세를 완화시키고 위험한 군사적 충돌을 막자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핵 전략 장비들을 끌어다 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먼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미국은 우리에 대한 오만 무리한 도발 행위와 일방적인 강요를 당장 걷어치우고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미국 놈들이 우리의 자제력을 시험하며 조선반도 주변에서 위험천만한 망동을 계속 부려대면 이미 천명한 대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세계 면전에서 우리에게 또다시 얻어맞는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리성적으로 사고하고 정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미국의 무모함이 선을 넘어 계획한 위력 시위 사격이 단행된다면 우리 화성 포병들이 미국 놈들의 숨통을 조이고 모가지에 비수를 들이대는 가장 통쾌한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실전에 돌입할 수 있게 항상 발사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계속하여 군사 강습소 체육관을 돌아보시면서 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군사 강습의 질적 수준을 부단히 높여 대연합부대 안에 전체 화성 포병들을 현대 군사과학기술과 적들의 변화된 전쟁 수행 방식 그에 대처한 우리식의 전법에 완전 무결하게 정통한 국내전의 능수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탄도로켓들이 현대화 첨단화되는 데 맞게 전략군 지휘 성원들과 기술 일꾼들을 재교육하는 체계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구분대 식당을 비롯한 대연합부대 지휘부 안의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오보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부대들을 돌아볼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후방사업이자 싸움 준비라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이 전사들을 친형제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잘 돌봐주어야 하며 군인들에게 보다 훌륭한 물질문화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힘껏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이날 군인회관에서 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예술선전대원들이 전략군의 작전 임무와 특성, 화성 포병들의 지향과 사상 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한 작품들을 가지고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 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고 공연 활동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핵무장력의 중추 역량으로서 반미 대결전과 조국 통일 대전에서 한몫 단단히 하여야 할 화성 포병들은 군 누구보다도 사상과 신념이 투철하고 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연합부대 당위원회에서 당이 제시한 5대 교양을 강화하는 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전략적 지도를 실현하는 데서 전략군이 맡고 있는 위치와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전략군에서는 핵무력에 대한 최고 사령관의 요일적 영도체계, 요일적 지휘관리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주체적인 로켓 타격 전법을 더욱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억척으로 담보하는 믿음직한 보검인 조선인민군 전략군에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고 크나큰 믿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전체 전략군 장병들이 당과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싸움 준비 완성해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하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장병들은 김정은 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무적의 발사대마다의 성스러운 붉은 단기와 최고 사령관기를 펄펄 휘날리며 남조선과 일본 태평양 작전 지대와 미국 본토의 타격 대상물들을 선멸적인 초강력 타격으로 초토화하여 반미 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안아올 불타는 결의를 다짐했습니다.